안녕하세요. 저는 나무와 숲을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 김홍지입니다. 이 작품은 제가 28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고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갔던 야스나야 빨라라는 곳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입니다. 저는 그 후로 4년 전부터 러시아를 매해 방문하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 야스나야 빨라야를 더 갔는데 28년이 지난 그 야스나야 빨라야의 숲은 나무들이 더 많이 울창해졌고 또 들판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. 그 감동은 아마 제가 28년 전의 그리움과 그리고 그 야스나야 빨라야의 자연스러움이 함께 저한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야스나야 빨라야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영지였습니다.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하고 이 아름다운 숲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갖고 온 나무와 숲과 들꽃들이 가득했습니다. 저희 가족들은 오랜만에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고 그 숲을 한참 걸어가니 거기에 작은 네모난 무덤이 있었습니다. 아무 묘비도 없고 그 무덤이 톨스토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. 이 작품을 작업하면서 자작나무 사이로 보였던 작은 꽃들과 그리고 바람에 흔들렸던 나뭇잎 그리고 숲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톨스토이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마쳤습니다. 이 작품은 2018년 12월에 완성한 작품인데요.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.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유심히 보게 되는 것 역시 나무입니다. 이 소나무는 로마를 여행하면서 제가 본 나무인데요. 그 소나무의 껍질을 보면서 세월을 많이 느꼈고 이제 너무나 늙어버리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작품의 브라운과 블루 컬러의 조합을 아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작품에 여행지에서 사왔던 천들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란 비단천을 함께 사용해서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. 사람들이 나무를 왜 특별히 작업을 하냐고 하는데요. 그냥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그 나무가 가끔 조용히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비바람이 미친 듯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그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모든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헐벗은 나무가 됩니다. 그 겨울나무의 모습을 봤을 때 모든 걸 다 비워낸 그런 모습에서도 때론 감동이 옵니다.